이 시간 화요 모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 온전하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가 때로는 죄의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할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고 우리의 죄악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분께 달려 나아가서 그분을 다시 한번 구하는 것,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구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저녁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을 깨뜨립시다. 하나님 한 분만 이 예배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문제들과 죄악들과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제가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다시 한번 자유케 하시며 회복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삶의 문제들을 회복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회복케 하시며 나를 온전케 하시며 주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온전하게 다시 한번 살아가도록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나를 회복케 하시며 치료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임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시옵소서. 오셔서 내 영혼 가운데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부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부으시며 다시 한번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시옵소서. 돌보시네 부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잔인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Cheers.
우리 함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과 같이 거룩히 살아가 그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 주님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지연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한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한 자비한 주의를 모든 영광 주께 모든 권세 주께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이만해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이만해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이만해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이만해 모든 원수를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게 다윗처럼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마음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오 다윗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마음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이만해 모든 원수 굴복
우리가 다윗처럼 주 앞에서 춤을 출 때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처소 안에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고 높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 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백성 돌아오네.
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함께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한 번 더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함께 좀 주님 앞에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부흥케 하시옵소서.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살리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시며 그 빛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임재를 더 깊이 사모하며 주의 그 얼굴을 더 깊이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 전해주실 분은 목회자 사역에서 리더로 섬기고 계시는 천태석 간사님이십니다. 네, 오늘 화요 모임에 참석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전반적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권위를 1장에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것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온 땅을 다스리는 권위를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제 이 모든 만드신 창조물을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시겠다 결정하셨고 온 땅을 다스리는 권위를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은 킹십입니다. 왕이 신하를 다스리다는 의미에 있어서 다스리라는 의미를 쓰고 있고요. 이 단어에서 왕국이란 말이 파생이 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으로 오면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전반적인 모습을 그린 거라고 하면 창세기 2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2장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의 권위를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5절 말씀인 거죠.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땅을 갈 사람, 이전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땅을 경작할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사람의 권위를 설명할 때 땅을 다스려라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장에 와서는 땅을 경작하라고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경작하라고 하는 말은 종이 주인을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경작하단 말에서 노예라고 하는 종이란 말이 파생되어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사람의 주신 권위,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권위는 서로 전혀 정반대의 뜻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은 왕이 신하를 다스리는 의미에서 킹십을 얘기해주고 있다 그러면 창세기 2장은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의미에 있어서 서번트십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단어를 합치면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섬김으로 다스려라 하는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는 영적인 권위를 주셨는데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릴 때는 어떻게 다스리는 것인가? 섬김으로 이 땅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에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다라고 하는 영적인 권위를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어떤 책임이 있었습니까? 온 세상을 섬김으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에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 영적인 책임이 권위가 아담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다스려서 아내의 마음을 에덴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섬김으로 다스리므로 말미암아 자녀의 마음과 가정을 에덴으로 만들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섬김으로 다스리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과 교회를 에덴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며, 정치가들은 백성들을 섬김으로 다스림을 통해 이 나라를 에덴, 다른 말로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화요일에 참석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권위, 바로 여러분들의 섬김과 다스림을 통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에덴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만드는 섬김과 다스림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진 에덴에서는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에덴에서 났던 현상이 어떤 현상일 것인가? 자, 성경 고린도 후서 10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 권세, 섬김으로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는데 이 권위를 준 목적은 무너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주신 거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고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권위, 권세를 사용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할 때 그는 예수님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초대교회의 권위자들입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교회의 그 권위자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 4장 11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권위자를 세우신 목적을 12절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의 각 권위자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의 몸, 교회를 세우려고 권위자를 세우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8절, 고린도후서 13장 10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섬김으로 다스리는 권위를 통해 우리가 아름답게 섬기기 시작할 때 그 에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세워지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약한 자가 강해지고 묶인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닫힌 것이 활짝 열리는 살아나는 생명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섬기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주신 권위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은 주님께서 주신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권위도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권위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의 권위는 어떤 권위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그건 무너뜨리는 권위고 그건 넘어뜨리는 권위더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 섬김으로 다스리는 권위를 행사할 때는 여러분, 세워지는 권위가 생명현상에 나타나지만 원수가 다스리는 권위를 행사할 때는 무너뜨리고 넘어지는 권위가 행사되어짐으로 말하면 무너뜨려 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보도록 할까요? 먼저 4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방인의 권위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임의로 주관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사람들에게 권위와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세상의 권위자들 그 권위를 어떻게 행사합니까? 임의로 주관을 해요. 그 사람들을 부린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갑질하는 겁니다. 자신의 주인 권위를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지고 갑질하고 임의로 자기 뜻대로 사람들에게 권위를 행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권위자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43절 보도록 할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음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 행사였고 아담에게 준 권위 행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섬김으로 다스림을 통해 여러분 그 속해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세우는, 그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 대속물까지 드리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섬기셨고, 그 섬김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세우는 권위를 행사했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권위를 행사했는가? 여러분, 이제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세우는 권위를 행사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원수의 권위처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권위를 행사한 사람이었는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부모는 그 자녀를 보면 되어지고, 직장 상사는 직장 부하를 보면 되는 것이고, 내 주변에 내 권위를 잇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세워지고 정서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올바른 권위를 행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를 통해 자녀가 고통받고 상하고 그래서 부모를 두려워한다 그러면 무너뜨리는 권위를 행사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고 정서가 안정돼 가기 시작하며 주님을 더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들이 여러분 앞에 나와서 자유롭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으며, 여러분 그들이 헌신합니까? 아니면 그들을 이용하려고 합니까? 나는 어떠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의 마음을 에덴으로 만들고 그들을 세우는 사람의 이 섬김과 다스림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오늘 내 가정 속에 들어가서, 내일 내가 캠퍼스에 가서, 내가 직장 속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잠언서 15장 4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약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 에덴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온순한 혀, 바로 칭찬과 격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예전에 나왔던 베스트셀러 아시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가을이 되면 기러기들이 북에서 남으로 이동을 합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을 할 때 이 기러기들은 시옷자를 그리면서 이동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기러기들은 날아갈 때 시옷자를 그리면서 날아갈까?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앞에 있는 기러기들이 날갯짓을 할 때 이 날개를 통해 기류가 바람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기류가 생기면서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큰 날갯짓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에서 날갯짓한 기러기들의 그 바람을 타고 수천 킬로미터를 힘들이지 않고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으로 발견이 되어진 것이죠. 그럼 어떤 기류가 가장 힘들겠어요? 앞에서 공기의 저항을 뚫고 나가는 기류가 제일 힘든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기러기가 가다가 지치면 뒤로 물러가면 그 다음 기러기가 앞으로 가고 이러면서 힘을 아껴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끼룩끼룩 울면서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것도 힘든데 왜 울까? 그 과학적이 증명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우는 소리가 앞에 가는 기러기를 응원하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힘내라고 하는 응원과 칭찬과 격려의 소리라는 것이 과학자들이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가정에서 가장 앞에 가는 기러기는 어떤 기러기예요? 부모님이죠. 그 뒤에 있는 가족들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응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회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러기는 누구입니까? 목사님과 당회원들이죠. 그럼 모든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응원하고 격려해야 될, 여러분 그 끼룩끼룩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거 꼭 말해야 알아? 이 논리예요. 그거 꼭 말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에요.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단체예요. 또 오늘 유튜브를 보신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을 것이며 또 여러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한 사람에게 전도되어지고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또한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오늘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기경하고 경작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에덴을 만드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칭찬과 격려로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으로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경작하라, 갈다란 말은 영어로 cultivate. 여러분, 경작한다는 말은 황무지를 기경을 해서 옥토밭으로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황무지입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좌절에 빠져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상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온순한 혀를 통해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이 경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작된 마음 속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할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아름답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Here and now,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온순한 혀를 통해 사랑한다는 고백, 축복한다는 그 언어들, 그 언어들로 그들의 마음에 경작하는 은혜, 이 컬티베이트에서 컬처라고 하는 문화란 말이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 문화가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칭찬과 격려와 생명의 언어 온순한 혀를 통해 천국 아름다운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세워지며 교회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좀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는 온순한 혀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마음을 상하게 하는 디스하고 찌르고 그들을 축복하고 세워주기보다는 잘못을 지적하는데 혹시 빠르진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이 주님께 구속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 칭찬과 격려로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게 해주시고 기경된 그 마음 속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입술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통 메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들은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짓밟아버릴까 라고 하는 삭막한 세상 속에서 그 자신 있는 과증은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고 갑질하는 이런 참담하고 암울한 소식이 들려지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세워지고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며 여러분 섭리가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에덴이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나를 통해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나를 통해 내 가족이, 오늘 나를 통해 내 부하 직원들이, 오늘 나를 통해 내 공동체가 기경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천국 문화가 형성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간절하게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여러분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주의 볼로 구속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순한 혀가 되어지게 해주셔서 이 입술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아버지 이것에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아버지 천국 공동체로 만들어버리고 에덴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온통 정죄와 지적질과 충고와 아버지 비난과 사나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입술을 벌려 각각의 사람들을 아름답게 축복하고 세워주기 시작할 때 모든 어둠들과 사람들이 떠나게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문화들만이, 천국 문화들만이 우리가 속한 곳에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직장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이 그 황무였던 마음들이 기경되어지로 말미암아 아버지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순간 우리를 통해 있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아름다워지는 축제와 같은 아버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통로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세우고 자유케 하며 아버지 그래서 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세울 수 있는 섬김으로 다스리는 영적인 권력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광고입니다.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은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채널에 들어오시면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헌금하길 원하시는 분은 안내되어 있는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및 헌금에 대한 다른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예수전도단 본부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실명으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주 2월 1일은 설 명절로 화요 모임 예배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명절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만나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있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있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주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맘 다해 경배하리.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할렐루야. 모든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